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 참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유튜버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해 주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컨텐츠가 주작이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정이 한 번에 떨어지는데요. 주작하고 딱 걸려서 떡락한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임뚜렛입니다. 채널명 그대로 투렛 증후군을 컨텐츠로 만든 유튜버입니다. 투렛 증후군은 일종의 신경장애로 일상생활 중에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목을 꺾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매우 심각한 질병인데요. 실제로 이 병에 걸리면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데다가 굉장히 위험하기까지 하여 정말 안타까운 병입니다. 사람들은 아임뚜렛의 투렛 증후군 연기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유튜브 채널은 순식간에 성장합니다. 그런데 점점 주작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라면 같은 음식은 마구 흩뿌리면서 먹더니 소고기는 쌈까지 잘 싸서 먹는다든지 보통의 투렛 증후군 환자들은 몸에 상처가 있기 마련인데 너무나도 상처가 없는 모습 등이 조금씩 의심을 증폭시키던 중 아임뚜렛의 주변인이라는 사람이 폭로 댓글을 작성합니다. 중학교 동창이라는 이 사람은 학생 때부터 아임뚜렛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본명인 홍종우라는 인물이 힙합곡을 발표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당일에 바로 아임뚜렛은 모든 댓글 기능을 막아놓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다가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잘나가니까 저격을 받는다는 식의 글을 올리면서 유튜브를 접겠다고 하며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시 모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바로 아임뚜렛은 다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작임을 인정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틱장애가 없는 건 아니고 과장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면서 약물 처방전을 인증하는데요. 이 처방전 역시도 일반인이 연기하며 우기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처방이라 해명 역시도 주작이라는 욕을 먹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슬그머니 다시 수익 창출을 걸면서 영상을 공개하는 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은 최악이 되어버렸고 결국엔 모든 영상을 삭제한 후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커뮤니티 글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채널 이름을 제니뚜로 바꾸고 코스프레한 사진으로 채널 프로필을 바꾸면서 사실은 지금까지의 주작이 모두 시트콤을 제작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시트콤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이 틱장애를 앓고 있어 틱장애 연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결국엔 이마저도 갑자기 떡락하는 채널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주작임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2020년 시작을 알린다면서 틱장애 연기를 또 하는 영상을 올리고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큰 상처를 드리고 또한 해명마저도 주작으로 일관했던 진정한 주작의 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수목장입니다. 갑수목장은 키우는 동물들을 소개하는 수의대생 유튜버입니다. 처음엔 송아지 영상을 올리다가 루미라는 고양이를 입양하여 실내에서 고양이의 일상을 담는 고양이 유튜버였지만 노루라는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하면서 구독자 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햄스터, 강아지 등의 동물들도 등장시키면서 종합 동물 채널이 됩니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수의대생의 이미지와 굉장히 많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슈퍼챗을 통해 후원까지 받아 기부하는 등 착한 유튜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여 굉장히 많은 구독자와 수입을 올렸는데요. 배우 유승호에게 고양이를 입양시키기도 할 정도로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수목장 폭로합니다 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갑수목장의 녹취를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갑수목장이 마트에서 햄스터를 구입했는데 한 마리는 일부러 고양이 옆에 놓아 고양이한테 죽었으며 영상에는 두 번째 햄스터가 나온 것이며 고양이가 영상에서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굶겨왔으며 길고양이를 입양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거의 모든 고양이가 고가에 구입한 것들이었으며 향후 굿즈와 개원할 병원으로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독자는 광신도로, 비판자는 불편충이라며 비하하기까지 한 건데요.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이 갑수목장 뉴스로 도배가 됩니다. 그리고는 해명 영상이 올라오는데 본인은 만취한 상태로 한 발언이고 악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녹음을 했다는 것인데요. 입양이 아닌 펫샵에서 구매한 것 같은 사기에 대한 논란은 인정을 하지만 끝까지 동물학대는 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합니다.
실제로 동물 학대가 인정이 되면 수의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현재는 역시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벤츠입니다. 벤츠는 1세대 유튜버로서 아프리카 BJ로 시작하여 유튜브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한때는 먹방 유튜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BJ들이 자극적으로 욕하면서 어그로를 끌 때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한 방송 매너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먹으면서 팬층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으면서도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주장할 때 이미 주작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모였고 방송에까지 출연하면서 연예인급의 셀럽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벤츠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 사업이었는데요. 이포유라는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를 차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제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사던 중 2019년 7월 18일 검찰에서는 허위 광고 혐의로 벤츠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합니다. 일반인의 체험기를 광고에 인용한 혐의였는데요. 일반인의 체험기를 사용하려면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추후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요. 사람들이 비판하자 사과하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실수했다며 앞으로 유튜브와 사업은 확실히 선을 그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처음 한 사업이라 실수 한 번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의 행보가 구독자분들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악플읽기라는 콘텐츠로 셀프디스를 하지만 여론은 더욱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결정적인 주작 사건이 터집니다. 뜨거운 걸 못 느끼는 사람이라는 라면 먹방을 올렸는데 뜨거운 라면을 거침없이 먹는다는 컨셉의 영상에서 김이 폴폴 나던 라면에서 갑자기 김이 나지 않는 컷으로 넘어가며 아예 식은 라면으로 먹은 게 아니냐는 주작 의심을 받은 건데요. 결국엔 벤츠는 셀프 머리바가 하는 라이브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작만큼 위험한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